바쁘신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난 1년을 마무리하는 인터뷰인데요. 의원님께서 열심히 지난 한 해를 달려오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 계속 지켜봤습니다. 또 의원 발의도 많이 하셨고요. 또 상임위 활동도 열심히 하신 걸로 제가 다 지켜봤습니다. 뭐 아무쪼록 올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년에도 열심히 하시는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. 먼저 우리 이천 시민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. 네. 네, 안녕하세요. 자치행정위원장 박무희입니다. 올 한 해 그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요 열심히 뛰어온 시민 여러분께 이에 노고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. 저 또한 의정활동 2년차를 보냈던 올 한 해 정말 바쁘게 지낸 것 같습니다. 네,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서요 저 나름대로의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꾸준히 업로드를 하고 또 주민 시책과 현안 사항을 알려드리는 거 하면 또 부조리한 민원을 접수를 받고 해결하기 위해서요 동문서주 뛰어다닌 것 같습니다. 집행부의 생리와 의원의 역할을 직시하고 때론 집요하게 행정부에 따지기도 했고요. 또 그 과정에서 소수당의 의원으로서 한계를 느껴서 상심한 적도 많습니다. 그러나 저를 믿어주고 또 지지해주는 시민분들이 있기에 힘을 낼 수 있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. 네. 소수당의 서러움은 지난 민선 7기 때도 지금 그렇게 민주당과 국힘의 입장이 바뀌었듯이 이번에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이렇게 특출나게 민주당에서 어떤 그 소수당에 대해서 불합리한 아직 그렇게 큰 사건은 없었다고 봅니다. 그래서 저 의회가 지금 잘 제가 봤을 땐 잘 이끌어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. 의원님께서 지난 1년 동안 그 발의한 조례가 굉장히 많아요, 보니까. 그래서 그 발의한 조례 중에 우리 의원님이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한두 가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최근 11월 달에 발의한 요건에 대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요. 한 가지는 이천시 도시공원 맨발 벗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가 제정했는데요. 이 조례는요, 최근 전국적으로 맨발 벗기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. 네. 저희 이천시 또한 올 봄부터 맨발로 산책하거나 설봉산을 걷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. 맞아요. 네, 그에 따라서 저도 같이 한번 걸어봤는데요. 네. 너무 건강에도 좋고 또 발이 가벼워서 산책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. 네. 근데 걷다 보니까 그에 따른 시설들이 좀 필요하다는 걸 느껴가지고 네. 그에 대한 시체 마련을 하려면 그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봤고 또 저희가 이천시의회에서요 분산에 저희가 분산이었나? 응? 분산이었나? 순천이었죠? 순천 박람회 들어가실 때 순천 박람회를 갔었는데 그 박람회에서 이 그 맨발 걷기가 잘 되어 있던 것들을 제가 경험해 봤고요. 그에 따라서 이제 이 조례를 제정했고요. 2014년도에 이 본 예산이 반영이 됐어요. 그래서 내년에는 설봉산 한편으로 한복길 조성과 세족장, 신발장 등 필요한 시설이 설치될 계획입니다. 그러면 이제 우리 이천 시민들도 맨발 벗고 설봉산을 걸을 날이 얼마 안 남았겠네요. 그럼 그게 키로수가 얼마 될까요? 우선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. 네. 그래서 한톡길에 2분의 1 정도 유지하고 그 나머지는 또다시 예산을 반영해서 시민들의 반응을 보고 할 예정이라고 제가 좀 과에서 이렇게 봤습니다. 또 한 가지 또 기억에 남는 조례는요. 이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. 이것들은 장애인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 또 그 장애인 휠체어를 고치시는 그 센터에서 저에게 좀 민원을 이것 중에 이천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장애인들만 이게 그 수리를 지원을 받았는데요. 이천시 누구나 이사를 오게 되면 6개월이 아니라
6개월을 거주하는 장애인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이 문구를 좀 조정해 달라는 그 민원을 네. 통해서 제가 좀 네, 조례를 네, 일부 개정했습니다. 그래요, 잘하시네요. 뭐 저 타시는 분이 이사 와가지고 고장 나서 고치려고 그러면 6개월 동안은 못 고쳐서 그냥 집에 계셔야 되는 네. 상황이잖아요. 네. 어쨌든 그 소외계층도 잘 이렇게 좀 찾아보시고 보듬어 주셔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. 이렇게 하셨듯이 또 이게 반대로 또 아쉬운 조례도 좀 있을 것 같아요. 뭐 뭘 만들었는데 약간의 뭐 시간이 없어 못 만들었다거나 좀 만들었는데 좀 부족하다거나 이런 좀 아쉬운 점이 있는 조례라면 어떤 네. 걸까요? 아쉬웠던 조례는요. 20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했는데요. 지금 기후위기는 우리나라를 넘어선 전 지구적 문제이잖아요. 지난 정부에서는 우리나라는 탄소 중립 목표를 갖고 또 정책을 펼쳤으나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추세에 역행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. 또 최근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6차 보고에 따르면요. 지구 균형을 깨뜨릴 위기 온도가 0.43도 밖에 남지 않다고 합니다. 사람으로 치면 고열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치료가 필요한 시점이 다가왔는데요. 그리고 다행히 이천시에서는요. 예, 최근 이에 따른 용역보고가 예, 용역보고가 마쳤습니다.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요.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 중립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2030년도까지 네, 18년도 대비 온실가스 40% 감축을 할 목표로 갖고 있고요. 그에 따라서 친환경 교통, 또 제로 에너지 도시, 자원순환, 저탄소 농축협 시민생활을 목표로 지금 구상하고 있어서 그나마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. 이 기후위기가 대단히 그 심각한데요. 얼마 전에 우리 환경부에서 일회용 용품을 그 사용을 제한을 했다가 철회를 했어요. 네.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계속 잡음이 나고 있고 이런 라디오에서 지금 계속 그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. 거기에 대해서 입장이 어떠세요, 의원님? 네, 그렇죠. 지금 일회용품을 한동안 그 커피숍이나 그런 식당 안에서는 사용을 안 하게 금지해가지고 저희가 많이 줄였고 그에 따른 또 쓰레기도 많이 예, 줄인 상태인데 또 국가의 또 그런 방침을 의뢰해서 다시 예, 일회용을 사용하게 되고요. 그거를 또 시민들은 사용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서 일부 식당이나 또 가정에서도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이에 따른 그 용품들을 어떻게 또 다시 우리는 수거해서 처리해야 되는지 좀 걱정이 됩니다. 그에 따른 비용도 많이 발생할 것 같고요. 다시 그 처리했던 그 일회용품에 대한 것들 사용하지 않도록 또 네, 발표를 하고 저희 그 시민들이 지킬 수 있도록 조금 네, 공고했으면 네.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알기로 우리 이천시 의회에서도 일회용품 줄이는 그 뭐 조례가 통과된 걸로 아는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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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저희 이천시는 그래서 일회용품을 쓰지 못하게 해서요. 그 컵도 다 그 다용도품으로 사용해서 컵 세척기도 지금 마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네. 작은 실천이지만 이천시 의회 안에서만이라도 네, 일회용품 컵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금 실천하고 있는데요. 그거에 따른 것들은 저 먼저 예, 실천하도록 예,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우리 네. 시청도 지금 일회용품을 사용을 안 하고 있나? 제가 좀 쓰고 아직도 쓰고 있는 것 같은데. 네, 네 사용하지 않도록 공고는 하고 있는데요. 네, 네. 또 다각면에서 예, 예. 일반 손님들이 와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네. 네, 네, 제가 그 내년에 한번 저 시장님하고 저 네. 시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려서 네. 좀 불편하지만 네. 이런 걸 제안해서 우리도 탄소 중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우리 의원님께서 얼마 전에 그 시정 질의를 했어요. 네. 그 보니까 행사성 경비 긴축 재정 운영을 통한 사회 기반 시설 사업 예산 확보 관련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구체적으로 이걸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이천시는 다른 시군과 달리
그 행사와 단체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. 네, 네, 네. 그에 따른 예산도 되게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행사성 경비 긴축 재정을 통해서요. 사회 기반 시설을 해서 사업 예산을 또 확보하는 것들을 좀 마련하라고 했고요. 또 매년 이례적인 행사는 경영제로 조금 운영해서 그 경비를 그 보편적 복지에 쓸 수 있도록 좀 제가 하는 마음에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. 네. 그래요. 어쨌든 우리 의원님께서 올해 2023년도 열심히 해오시고 활동을 하셨는데요. 내년에도 많은 기대해보고요.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24년도에 또 열심히 의정 활동에 기대해봅니다. 우리 이천 시민들께 새해 인사 좀 해주시고요. 내년에 어떤 의정 활동을 하실지 그런 포부도 좀 같이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, 2024년도에는요,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을 거라는 믿음이 로 시민 여러분 모두 힘차게 도약하기를 소망합니다. 2024년도에는요, 제가 평소에 좀 관심 있었고 구상했던 것들을 구체화시키려고 좀 노력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. 한 예를 들면요, 이천시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잖아요. 그에 맞춰서 시니어 태권도 시범단과 관련된 운영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. 그것들을 좀 실천할 수 있도록 좀 구상 중에 있습니다. 또한 저는 2024년도에도 이와 같이 시민과의 협업을 통해서 또 조례도 발굴하고 시책을 만들도록 하고자 합니다. 이를 위해서는 또 의원 연구 단체 구성과 연구 요령은 적극 활용해 볼 생각에 있는데요. 2012를 위한 역할과 또 과제에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또한 또 불편한 상황이나 또 저의 도움이 필요한 곳은 언제든지 불러주시면요. 제가 힘 닿는 데까지 2012인들의 어려운 발길에 한 발짝씩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그리고 2023년도에도 고생하셨고 24년에는 하이팅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의원님 고맙습니다. 인터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. 네. 네. 네.